안녕하세요, 프라하트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수돗물하고 주방용 세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수성 아크릴도르의 그 희석제 말씀드렸었죠.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때 이후에 보충해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외국분들은 제가 자막을 안 달아드려서 이번 편에는 자막을 좀 달았습니다. 이 희석제는 수돗물의 10분의 1 정도 또는 10분의 2 정도를 주방용 세제를 부어서 만든 그 희석제인데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도색을 하면서 생프라에 막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그거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좀 못 칠했다고 해야 되나? 그 좀 스킬을 좀 낮춰서 보여드렸거든요. 근데 이 희석제는 중요한 점이 희석을 하고 바로 사용하면은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도색이 좀 잘 안 되는데요. 이 도료를 제작하고서 한 하루 정도 묵혀놓으면 이 세제의 영향을 받아서 물의 약간 화학적 특성이 변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하루만 지나면 도색이 잘 됩니다.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충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떤 분들이 알코올로 희석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. 당연히 됩니다. 그래서 그 IPA를 여기다 이제 옮겨 담은 건데요. IPA 이거는 이제 70% 농도의 IPA입니다. 이걸 사용하셔도 충분히 도색이 아주 잘 됩니다. 뭐 희석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료의 한 절반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 이 희석제도 도료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사용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조소냐 물감을 이렇게 튜브에다가 담아놓은 거거든요. 오늘의 희생양이 될 조그마한 프라모델입니다. 이건 뭐 테스트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프라에다가 뿌리지 않으면 이제 그 차이를 확 느끼기가 어렵거든요. 모형용 도료 테스트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모형에 뿌려야 정확하게 시연이 되겠죠. 칠 작업에서는 프라이머를 꼭 사용하시고요. 오늘은 제가 그 테스트 시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라모델에 직접 도색하겠습니다. 자, 이 생프라에다가 제가 한번 물로 만든 희석제와 IPA를 이 날개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물로 섞은 걸 한번 뿌려보고 여기는 IPA로 섞은 거를 뿌려서 그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물로 섞은 것을 한번 보시죠. 자, 물과 주방세제를 섞은 희석제. 도료를 붓겠습니다. 섞어주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첫 방부터 쏘는 게 아니고 세 번 정도는 그냥 허공에 분산합니다. 뿌려보겠습니다. 살살 뿌려야겠죠? 네, 보시다시피 지난 편 영상과는 다르게 압력 조절하고 분사량만 조절 잘 하시면 가까이서 뿌려도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표면 장력 느낌도 거의 없죠. 도료가 굉장히 잘 칠해집니다. 13번 부품이 이제 물로 도색한 것입니다. 다 버려야겠네요. 네, 이번엔 이제 IPA를 보겠습니다. 그리고 도료를 이쪽에 칠해보겠습니다.
뒷면으로 돌려서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IPA는 이렇게 바로 히터켓에 뿌리시면 아주 도색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조선의 아크릴도 에어브러쉬 하는데 훌륭히 좋은 도료라고 할 수가 있죠. 네, 이거 드라이기로 잠깐 건조시킬게요. 네, 세제를 섞은 희석제하고 IPA를 섞은 희석제 둘 다 뭐 도색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다 괜찮은데요.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IPA로 희석하는 게 약간 더 도료의 퍼짐이 좀 더 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아주 미세한 차이 그 정도입니다.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. 이제 요게 이제 IPA고 요게 불인데, 그러니까 이게 도료를 안착시키는 능력이 IPA를 했을 때가 조금 더 좋아요. IPA로 희석한 거를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뿌려볼게요. 이제 모형용 도료처럼 아주 얇은 라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IPA 70% 농도의 알코올은 이렇게 조소냐랑 섞어서 쓰면은 에어브러쉬 얇은 선 테크닉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, 그리고 조소냐 도료가 입자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치 라카 도료 분사하듯이 고운 라인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에어브러쉬가 군제의 2호 에어브러쉬인데요. 뭐 2호의 좁은 노즐에 이렇게 곱게 분사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거리 조절을 통해서 아주 얇게 흩날리면은 단색이지만 이렇게 또 컬러를 여러 단계로 표현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. 주방 세제로 만든 이 물 희석제도 아까 같은 테크닉을 쓰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주방용 세제 물 희석제로 일단 플랫한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성 특성인 물 번짐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아주 모형용 도료같이 보입니다. 이번에는 얇은 라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네, 세제와 물로 섞은 희석제도 얇은 테크닉 쓰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. IPA 희석제랑 비교해보면은 그 애는 약간 못 미친다는 느낌?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. 네, 제가 이전에 했던 아크릴 영상들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런 유리 세정제를 희석제로 쓰셔도 뭐 물론 조소냐도 문제가 없습니다. 대부분의 유리 세정제가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희석제로서 조금 안 좋았는데, 투명한 색상의 유리 세정제를 쓰시면 희석제로 아주 좋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셨습니다. 투명한 색상의 유리 세정제가 이제 조금 더 고급 세정제들이 많아서 가격은 좀 더 비싼데, 이 정인님이 말씀하신 이 유리 세정제는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도색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런 뭐 알파 아크릴이나 뭐 조소냐 아크릴, 바에오 이런 완전 수성 계열 도료들은 희석비만 다르지 희석제는 다 똑같이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. 뭐 예를 들면 바에오 아크릴에 물로 만든 희석제를 쓰셔도 되는 거고, 이렇게 70%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희석제로 쓰셔도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세 개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. 뭐 제 영상 중에 그 바이오 아크릴, 그 알파 아크릴 희석해서 쓰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
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희석 비율만 다른 거죠. 조선야가 가장 묽기 때문에 도료가 1이면 무조건 1보다 밑으로 쓰셔야 됩니다. 희석제를. 저는 한 50% 정도 쓰는다고 생각하는데, 도료가 100%라고 치면 이제 희석제를 50%에서 70%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물과 주방세제를 혼합해서 만든 희석제가 하루 정도 지나면 약간 특성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뭐 과학적인 실험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저의 그냥 경험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